뿌다빨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저는 한국에서 일정을 잘 마치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는데요. 한국에서 프랑스에 돌아올 때는 PCR 검사를 하고 왔어야 했습니다. 그런데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이 막상 PCR 검사는 이 보지도 않더라고요. 제가 프랑스를 떠났을 때와 또 지금 제가 돌아온 프랑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. 그전에는 이 밖에 다닐 때도 마스크가 의무 착용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밖에 다닐 때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닐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프랑스에는 백신을 57%를 맞았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지 뭐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지난주까지만 해도 프랑스에는 신규 확진자가 8,800여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. 어제 신규 확진자는 2만 1,000여 명이 나왔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또 몇몇 지방들은 마스크 착용을 또 밖에서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변화가 되고 있다고 또 뉴스에서 하는 말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. 또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에펠탑도 9개월 만에 며칠 전에 또 문을 다시 열었고요. 또 1년 이상 문을 닫았던 디스코텍도 한 4분의 3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제부터는 극장이나 박물관에 들어갈 때 백신을 맞았다는 패스를 보여줘야 들어갈 수가 있고요. 그러면 마스크를 박물관이나 극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프랑스에는 봉쇄도 오랫동안 있었고 통금도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통금도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날씨도 이렇게 좋고 또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어서 카페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또 식당, 카페 어디에도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변한 파리의 모습들을 곳곳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